23번 이준혁, 31번 김동현, 34번 이종혁 선수가 연습 등록되고요. SK 6번 정윤우, 3번 김태환, 8번 김재원, 23번 정찬우, 24번 김강민, 30번 이준원, 34번 강민성, 35번 이윤우, 26번 조유찬 선수입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 U12경기 SK나이츠와 전자랜드 엘리펀치의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김지호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선 경기에서 또 이승준 캐스터와 호흡을 맞추셨는데 자,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 전 좋죠. 네.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자, 앞서서 인터뷰에서 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막 절로 지어졌습니다. 네. 선수는 너무 귀여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하지만 코트 위에서만큼은 카리스마, 플레이 굉장히 감동을 주는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나 기대가 굉장히 됩니다. 맞습니다. SK에서는 이준환 선수가 굉장히 경기를 잘 조율을 해주고요. 네. 일단 강민성 선수의 높이 그리고 김강민 선수의 어떤 슛터치 이런 부분이 SK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전자랜드 역시 서신우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슛터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이 경기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팁오프와 함께 양팀의 경기가 출발합니다. 자, SK가 먼저 볼을 따냈고요. 역시나 강민성의 높이는 압도적입니다. 그렇죠. 자, 투입했어요. 자, 강민성 오! 자, 지금은 들어갔는데 자, 슈팅 이전에 파울로 선언이 됐죠. 네. 확실히 딜레이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강민성 역시나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를 통해서 페인트 존을 공략하는 이 SK의 작전인데 강민성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도움 수비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네. 자, 여의치 않을 시에는 강민성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패스를 빼주면서 오픈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로채기를 통해서 공격권을 가져오는 전자랜드. 승찬 선수죠. 아, 스틸 성공. SK도 맞불을 놓습니다. 안쪽 투입 강민성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역시 강민성 선수를 이용한 공격. 이런 옵션이 SK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거든요. 네. 자, 이번 경기 첫 득점 강민성이 기록하면서 SK가 먼저 리드를 잡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은 전자랜드의 공격권이 이어집니다. 자, 이종혁 선수가 자, 앞선 경기에서도 저렇게 드라이브 상황에서 끝까지 끈기 있게 돌파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패스가 정확하진 않았지만 자, 전자랜드에 약간 행운이 따르면서 네. 강민성의 라인 크로스로 공격권은 유지됩니다. 자, 이제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수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이준혁 그대로 쐈는데요. 에어볼 되면서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도 제가 계속 주장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에어볼이 나오더라도 과감하게 계속해서 승리를 위해서라든지 본인의 플레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명언입니다. 왼손 레이업. 아, 지금은 전자랜드 수비 성공. 자, 이용혁 선수가 이종혁 선수가 잘 부딪혀졌죠. 네. 야, 자, 네. 일단은 파울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강민성 선수가 페인트 존에서 막 춤을 출 수 있게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네. 계속 방해를 해줘야 되고요. 먼 거리에서 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박승찬 선수가 해주네요. 네, 역시나 박승찬 오늘 경기 굉장히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박승찬 선수는 네. 굉장히 애기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이 박승찬 선수가 등장할 때도 많이 컸다는 얘기를 한 세 번 네. 정도 하셨는데 그렇죠. 자, 저희가 이제 네 번 정도 성장했다 했으니까 더욱더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키도 많이 컸고요. 네. 자, SK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빙글 돌아서 뱉었습니다. 자, 이준환의 첫 번째 자유투 실패. 자, 요즘에는 이제 유소년 선수들도 백보드를 이용해서 자유투를 넣는 경우가 많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자, 확실히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스포츠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성공률이 높다면 그것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이종혁 직접 돌파하는 과정에서 반칙. 자, 이종혁 선수도 굉장히 드리블 기본기가 탄탄하고요. 확실히 어릴 때부터 이런 능력을 장착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가진 몸의 이런 메커니즘들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습득한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과감하게 그런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플레이를 펼쳐야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신장이 자라고 몸에 파워가 붙고 그랬을 때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은 이준혁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이토 투샷. 자, 이준혁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앞선 모비스와 경기에서 한 점차 정말 아쉽게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이제 승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지만 한 점 차로 졌으면 굉장히 많이 아쉽잖아요. 배 아프죠. 네. 배 아프다는 표현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평소에 많이 쓰는 표현이라 그렇군요. 자, 이준혁 선수가 1구를 성공시켰고요. 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깔끔하게 성공. 굉장히 슈터치가 좋다는 것을 자유투 쏘는 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를 네, 하고 있고요. 빼줬습니다. 잘 빼줬습니다. 열렸는데요. 지금도 투샷이 주어집니다. 자, 지금 과감하게 올라갔던 이윤우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네. 자, 이윤우 선수도 사실 앞선 경기에서 그렇게 플레이 타임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 그만큼 이번 경기에 다른 선수들보다 체력이 짱짱하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장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졌던 것이 패스를 받자마자 캐치인샷이라고 하죠. 네. 공을 잡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을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자유투 두 번째 성공시키면서 균형을 맞춥니다. 비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투. 자, 왼쪽을 완전히 벗겨내고 들어갔습니다. 서주형 선수였고요. 자, 서주형도 한번 해줍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랜드는 자유투다. 자유투를 그렇죠. 정말 잘 넣어주면서 시속 게임을 이어갔었는데 자, 이번 경기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역시나 자유투를 여러 번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앞선 경기에서는 서신우 선수. 서신우 선수가 자유투를 뭐 한 개, 두 개 정도 놓쳤거든요. 네. 나머지를 다 성공시켰고요. 현재 오늘 경기 이번 경기에서도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전자랜드입니다. 네. 지금도 서주형 두 개 모두 다 성공.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자,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또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주는 소유찬. 자, 소유찬 선수가 아까 오전 경기 그리고 지금 오후 경기 통틀어서 조금 조용했거든요. 네. 근데 소유찬 선수가 조용한 선수가 아닙니다. 네. 이번 경기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5도 부근 직접 밀고 들어간대. 득점 성공. 자, 서신우 나오자마자 또 득점을 만들어 줍니다. 자, 강민성이 직접 트랜지션 몰고 갑니다. 골밑까지 직접 가는데요. 자, 각도가 조금 어려웠고요. 자, 풋백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님 다시 한번 강민성. 자, 높이는 확실하네요. 네, 골밑의 주인은 강민성입니다. 자, 역시나 자신의 이름값을 마음껏 뽐냈던 강민성이었고요. 멀리서 쏩니다. 박승찬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SK가 따냈습니다. 아, 빠른 돌파 좋아요. 이준환 유로스텝 들어가지 않았고 아, 공격 리바운드 좋아요. 아, 네, 메이드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였고요. 네, 소유찬 좋은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5도 이번에선 멀리서. 아, 역시나 강민성 골밑의 지배자입니다. 자, 강민성 선수에게 오펜스 리바운드를 허용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바로 생선을 던져주는 것이거든요. 네. 자, 물론 신장이 조금 딸리더라도 철저한 박스아웃을 통해서 강민성 선수가 골밑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전자랜드 선수들이 합심을 해서 막아줘야 됩니다. 네. 자, 반면에 SK 강민성 이외의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는 강민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마음 놓고 외곽 슛을 날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장면에서 이종혁 선수가 나왔는데 엄청나게 적극적인 그런 박스아웃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걸 이기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박스아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 서신우. 지금은 아쉽게 안 들어갔고요. 자,
멋진 스핀 무브가 나왔었고요. 네. 왼쪽 소유찬이죠. 소유찬이 반대쪽을 봤습니다. 이준환 쏠 듯 말 듯. 자, 지금은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서신호의 반칙. 네. 급하게 달려들었어요. 네. 이 농구는 수비하는 장면에서 중심이 앞으로 쏟아지게 되면은 무조건 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점프를 하더라도 수직으로 점프를 뛰어야 파울이 선언되지 않고요. 이 낚이는 경우에도 수직으로 올라갔으면 이 슈팅한 선수가 부딪히면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좀 앞쪽으로 점프를 뛰게 되면 부딪히면서 이렇게 파울을 얻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좀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네. 또 멀리서 쏩니다. 짧았고요. 자, 지금은 강민성이 리바운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림에 날카롭게 맞으면서 많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찬이 리딩 가드를 보고 있는 양 팀의 전반전. 자, 왼손잡이 선수죠. 네. 탑으로 빼줬고 열렸어요. 그대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SK. 자, 이렇게 멀리서 찬스가 나면 과감하게 던져야 됩니다. 물론 3점 슛으로 인정이 되진 않지만 평생 3점 슛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강민성 압도적인 높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전자랜드 선수들의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공 시선을 너무 공만 따라가지 말고 강민선 선수를 조금 밀착 마크하면서 확실한 박스 아웃을 좀 해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플루토 득점 실패했고요. 자, 역습 기회 서유찬 잘 빼줬습니다. 오픈 점퍼 길었고요. 자, 지금은 SK 볼이 선언됐습니다. 자, 박승찬 선수가 급하게 손을 빼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네. 자, 소유찬 선수가 손가락 두 개를 펴면서 준비된 플레이를 만들기 위해 공을 뿌려줍니다. 가까운 쪽 다시 한번 반칙. 자, 지금은 서신우 선수가 지금 반칙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자, 팀을 위해서라도 반칙에 대한 관리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패스 부정확했는데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자, 강민성이 멀리서 플레이 펼쳐주고요. 아, 성큼성큼. 야, 지금 밀고 들어갔네. 자, 이번에는 도움 수비로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김태환이 또 따냈고요.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랜드 볼이 선언이 됐네요. 자, 전자랜드가 힘겹게 수비를 한 차례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점수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거든요. 네. 자, 전자랜드는 지난 경기에도 역시나 시속 게임을 하면서 박빙의 승부를 펼쳐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나 상대적 열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총 선수가 7명이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여유의 선수가 2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천천히 넘어오고 있고요. 박승찬. 아, 좋아요. 이종혁. 드리블 능력이 참 좋습니다. 네. 자, 이종혁 여의치 않자 다시 빼줬고 박승찬 오른쪽 파봅니다. 반칙 얻어냈습니다. 자, 박승찬 선수처럼 이렇게 높이가 있는 상대방 센터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돌파에 들어가면서 파울을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자, 역시나 전자랜드의 키워드는 자유투거든요. 아, 어느 자유투나 그렇지만 이번 자유투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제1구 깔끔합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런 야투를 가지고 있는 박승찬 선수죠. 지금 포물선이 정말 예쁘게 날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농구에서 뭐 포물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슈타점이 그만큼 중요한데 작전 타임으로 한 타임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이태곤 캐스터와 중계할 때 말씀드리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 포문스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포문스턴이 낮아도 성률이 괜찮다면 꼭 그지는 확률을 가져가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기분 그런 슛터치를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레전드 3점 슈터로 기억이 되고 있는 우지원이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우지원 선수도 슛 한도가 낮기로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거든요. 하지만 3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던 선수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포물선을 높게 가야지 확률이 높다 이런 것은 조금 어떤 통계적인 것일 뿐이고 본인 선수들의 어떤 감각 이런 슛터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도 그렇지만 역시나 여러 번 말씀드려 자신한테 맞는 걸 찾는 것이 선수들 입장 특히 유소년 자라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일단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팀이 오늘 경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SK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조유찬 김강민이 반대쪽으로 오! 아 열렸어요. 패스 좋았어요. 강민성 골밑 득점. 자 강민성 선수를 제어할 수가 없네요. 네. 자 상대가 잠깐 눈치를 본 사이 급하게 몰고 들어갔던 이준혁인데 자 지금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바로 알아챘어요 상대가. 승찬이죠. 자 박승찬 이번에 돌파 오! 들어갔습니다. 자, 레이업 득점. 유로스텝으로 득점 만들어냈어요. 네. 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압박 좋아요. 스틸 성공. 자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작전 성공한 거예요. 네. 자 전방 압박 풀코스 프레스를 통해서 스틸을 성공했고 그렇죠. 자 자유투까지 얻어내면서 동점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전자랜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레이업. 네. 유로스텝 이후에 리버스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김동현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 방향은 좋았는데요. 자유투 두 개를 다 성공시킨다면 동점으로 전반전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아쉽게도 1구는 실패. 2구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SK 빠르게 갑니다. 자 비어 있습니다. 그대로 아 실패. 빠르게 빼줘야죠. 네. 20초 남아있는 전반전. 자 샷클락은 이미 이제 꺼졌고요. 네. 아 다시 한번 턴오버 강민성 성큼성큼 밀고 올라갑니다. 침착합니다. 득점에 자. 성공하면서 16-12까지 벌려놓습니다. 자 지금 뭐 완전히 수비가 있었는데도 밀고 들어갔거든요. 네. 자 이제 완벽한 쿼터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 2초 남아있는데 자 양팀의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U12 결승 마지막 경기 전자랜드와 SK 경기는 SK가 전반전에 넉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자 전자랜드는 일단 후반전에 강민성 선수를 어떻게 제어할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K나이츠와 전자랜드 엘리펀치의 U12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반전에는 시속게임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자, SK가 근소한 차이로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전자랜드에서는 이 강민성 선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후반전의 관건이거든요. 네. 자, 지금 SK에서는 강민성 선수가 골 밑에서 페인트 존을 계속 공략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는 이에 반해서 드라이빙을 통해서 반칙을 만들어낸 이후에 자유투를 통해서 득점을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는데요. 자, 후반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확실히 강민성 선수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성큼성큼 들어갔네. 자, 지금은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윤우 선수였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전자랜드가 후반전 시작이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 번에 공격을 막아냈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득점을 꼭 이어가야겠습니다. 그렇죠. 서신우 빙글 돌면서 걸렸어요. 블락샷 다시 잡았고, 자, 지금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도 블락을 성공을 시키네요. 역시나 강민성의 높이를 한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살짝 뛴 것 같은데 어느새 블락샷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던 강민성. 하지만 그 다음에 있었던 이종혁 선수의 백업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1군은 네. 실패. 일단 이종혁 선수의 자유투, 두 번째 자유투, 네, 성공시킵니다. 들어갔죠. 자, 이렇게 자유투를 얻었을 때 차곡차곡 쌓아줘야 됩니다. 확실히 전자랜드의 선수들 자유투 성공률이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웬만해서는 한 개 이상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뒤쪽으로 김강민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전자랜드. 자, 다시 한번 수비 성공했습니다. 네. 앞쪽 연결 이어졌습니다. 페인트 공장 이후에 골밑 득점. 자, 이준혁의 깔끔한 플레이. 자, 빠르게 이준혁의 득점을 거두면서 이제 점수는 한 점 차죠. 야, 정말 시속 게임 이 경기 알 수 없습니다. 자, 강민성을 놓아주면 안 됩니다. 야, 지금도 역시나 편안하게 올려놓는 강민성이에요. 자, 강민성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무도 강민성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탄력이 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골밑에서 수비하는 선수가 강민성의 이 탄력을 받은 저 하드웨어를 감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네.
방해를 해줘야 됩니다. 서신우가 아쉬운 패스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도 강민성을 그냥 두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탄력 붙어서 들어가거든요. 탄력 받고 올라갑니다만 길었고요. 아 그러면은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네. 이준혁에서 막아줘야 되고요. 이준혁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자 이준혁 선수는 굉장히 슛터치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실 강민성 선수가 골밑을 조금 던지는 과정에서 길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준혁 선수가 리바운드에 참여해주면서 빠른 속공을 보여줬고 자 자유투까지 얻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자유투 중요한데 1구 성공. 그렇죠. 자 루틴 이후에 그냥 바로 올라가요.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자신감이거든요. 아 자신감을 통해서 두 개 모두 성공. 자 이런 부분들은 몸이 기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힘, 어느 정도의 탄도 이것을 연습을 통해서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머리가 자꾸 써진다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네. 아 블락샷 밑에서 긁어냈어요. 자 그러나 강민성이 다시 따내고 또 뺏었습니다. 자 헤드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헤드볼을 통해서 전자랜드가 공격권을 다시 가져옵니다. 자 이번에 역전 찬스가 왔습니다. 네. 자 이제 강민성을 조금씩 제어하기 시작했고요. 후반전에 확실히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김동현 박승찬 아 넘어졌는데 외곽으로 던져야죠.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SK. 자, 일단 농구 현대농구의 트렌드는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매치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네. 정윤우가 쏩니다. 들어갑니다. 정윤우. 자 전자랜드가 쫓아오는 것을 정윤우가 오지 말라는 사인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스매치가 발생했을 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센터와 가드가 매치가 된다면 발이 느린 센터를 또 가드가 젖혀낼 수도 있고요. 네. 플루토 실패. 자 SK 달아날 기회를 맞이합니다. 정윤우 잡았죠. 정윤우 직접 쏩니다. 자 이번엔 짧았고요. 김동현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잘 돌아섰어요. 플로토 득점 성공. 이준혁 완벽했습니다. 지금 두 명 사이에서 빠져나오는 저 유연함 이준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강민성을 앞에 두고 올라갔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자 지금도 강민성을 그냥 놓아두죠. 네. 자 이것은 지금 전자랜드 벤치 쪽에서 또 주문이 나와야 돼요. 스틸까지. 그러나 공격권 전자랜드에게 이어집니다. 자 전자랜드의 공격권으로 경기 이어지겠고 자 앞선 장면 강민성을 앞에 두고 이준혁 정말 멋진 플레이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보면서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서 우승을 가져가겠다는 양팀 벤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일단은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앞서서 멋진 득점을 만들어준 이준혁 같은 패턴 왼손 또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준혁 훨훨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갔는데요. 오플레이업 득점 성공. 자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앞서서 이준혁이 빠른 드라이브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실점이 조금 허무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비슷했습니다. 득점 이후에 그 다음 차례가 더 중요합니다. 일단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야 되고요. 네, 이준혁 이번에 빼줬고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윤우가 리바운드에서 빠르게 갑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패스. 잘 봤어요. 연결됐어요. 강민성 자 골 밑에서 쉽게 올려뒀습니다. 역시 강민성이 해결을 해주네요. 네. 자, 이 시간대 되면은 체력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강민성이 초반보단 비교적 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신우 지금은 조금 탑핸드가 될 뻔했습니다. 위험했어요. 네. 서신우 왼손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자 이것이 전자랜드의 어떤 작전이거든요. 네. 자유투가 좋은 서신우 선수
과감하게 돌파를 통해서 자유투를 얻어내야겠습니다. 자, 서신우의 뱅크 자유투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슈터치가 좋은 서신우 선수고요. 네. 자, 이번에 역시 여지 없습니다. 네. 깔끔해요. 자, 지금 이준혁 선수와 서신우 선수의 자유투를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본인의 루틴 바로 던지죠. 아,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던져야 됩니다. 자, 보통 어떤 스포츠나 걸시나 이 무심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은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민성 선수가 드라이빙을 시도할 때 이렇게 붙어서 방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한 차례 수비를 정말 잘해줬던 전자랜드. 자,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네. 다음에서 왼쪽으로. 자, 드라이빙에 속도가 붙으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제어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붙기 전 앞쪽에서부터 마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아, 턴오버가 나왔어요. 자, 이준환 선수가 다시 나왔죠. 정윤우 돌파 선택. 안쪽 잘 봤습니다. 강민성 쉽게 올려놓습니다. 득점 성공. 자, 지금 뭐 강민성과 정윤우 이 두 명의 콤비 플레이가 계속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있어요. 네. 코노북은 돌파합니다. 오! 어려운 동작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박승찬. 박승찬 선수가 점수 차이가 좀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좁혀주고 있습니다. 네. 손자랜드가 곧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거든요. 자, 정윤우. 하지만 지금은 손에 맞았다는 판정. 자유투 두 개가 선언되었습니다. 야, 박승찬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이제 체력의 부침이 올 시간이 됐고요. 네. 선수들 오늘 굉장히 일찍 일어났을 거거든요. 그렇죠.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선수들 당연히 피로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고요. 자, 자유투 1구는 실패. 2구는 성공시켰습니다. 자, 29대 25 넉점 차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분 3초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넉점 차 경기이기 때문에 전자랜드는 차곡차곡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면 되고요. 네. SK는 조금 더 점수차를 벌려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혁 1대1 시도. 이종혁 블락샷. 자, 이준환 선수의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왔고요. 자, 빠르게 올라옵니다. 들어가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N1. 자, 지금 정말 잘했네요. 자, SK 입장에서는 달아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맞고 역습 이후의 득점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영양가가 있는 득점처럼 느껴집니다. 자, 지금 완벽하게 막아냈고요. 네. 이 속도 그대로 살려서 정찬우의 엔드원까지 대단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찬우의 추가 자유투. 자, 추가 자유투는 이미 지나갔고요. 그 다음 공격에서 강민성 선수가 자유투를 또 얻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또 많은 일이 있었고요. 강민성이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자유투. 깔끔합니다. 아, 네, 슈터치 굉장히 좋아요. 아, 자세가 정말 예쁘네요. 자, 특히나 빅맨 포지션에서 이런 슈터치가 약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요즘에는 이 뭐 포르징기스라든지 요키치라든지 이런 사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사실 뭐 우리나라 KBL 레전드이기도 한 서장훈 선수도 굉장히 사기 캐릭터였고요. 그렇죠. 박승찬. 아, 현란한 드리블. 오! 들어갔어요. 자, 엔드원이에요. 반칙까지 얻어내면서 석점 플레이를 준비하는 이준혁. 자, 이제 점수가 벌어질 듯하면 쫓아가고 벌어질 듯하면 좁히고 이런 승부 양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아, 전자랜드는 스몰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추가 자유투를 준비하는 이준혁. 후반전도 2분 32초 남아있습니다. 아, 역시나 정확해요. 네, 뭐 자유투는
이준혁 선수 뭐 보나마나입니다. 장인입니다. 아 턴오버.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네. 자 정찬우 다리 사이로 볼이 빠지면서 전자랜드의 희망의 불씨가 한번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점수는 5점 차거든요. 네. 투 포지션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 공격 전자랜드가 성공을 시킨다면 오늘 경기는 정말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준혁. 그리고 역시나 강민성이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뭐 하프코트를 넘어서서부터 아무도 막지 않거든요. 네. 자, 강민성 선수를 조금 더 앞쪽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역시나 하지만 강민성 막기 쉽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바깥쪽에서 가드가 강민성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는 그 장면에서 강민성 선수가 패스를 쉽게 받게끔 만들면 안 되거든요. 네. 끝까지 방해를 해줘야 되고요. 아 이종형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블락샷. 아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죠. 그리고 역습 과정에서 빠른 득점까지. 자, 이 득점이 확실히 크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빠르게 따라가줬던 전자랜드 그 중심엔 이준혁이 또 있었고요. 자 굉장히 신기한 부분은 SK 나이츠 성인 농구 팀에서도 굉장히 속공이 위력적인 걸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자, SK 이 유소년 선수들 역시 속공을 잘 펼쳐주고 그것을 이렇게 메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팀 컬러의 에너지는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전자랜드가 이제 공을 얻어냈습니다. 소중한 공격권을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공격을 어떻게 성공시킬지. 코너북은 빙글 돌면서 이종혁. 자 지금은 손으로 밀었기 때문에 아 공격자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페어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종혁 선수입니다. 자 윤우 선수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조금 충격이 컸나요? 네. 자, 일단은 레프리 타임을 선언하면서 시간은 끊어졌고요. 네. 아, 이윤우 선수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자 얼굴 쪽에 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자,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벤치에서의 목소리도 야 윤우야 괜찮아 이렇게 달콤하게 한번 외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선수들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 중요하지만 뺏었어요. 스틸 성공. 다시 스틸. 네. 야, 아직 2분이나 시간 남아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왼손. 떨어졌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자 전진해도 기회 있습니다. 자 파울이 선언됩니다. 네 SK 반칙까지 나오면서 자 전자랜드 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기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준환 선수가 5반칙으로 퇴장이 됐고요. 네. 강민성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됩니다. 아, 경기 막판 또 에이스로서 또 역할을 해주기 위해 나타나고 있는 강민성. 자 전자랜드는 빠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대로 올려놓는데 이준혁 33-30. 자 이제 원 포지션 게임이에요. 아 비어있어요. 들어갑니다. 아 이 득점은 커 보이는데요. 자 지금 정찬우 선수의 센스 있는 득점이었고요. 네. 수비를 날려보낸 뒤에 침착하게 넣었습니다. 자 전자랜드는 시간을 쓸 여유가 없거든요. 아 먼 거리에서 슛은 빗나갔고요. 아 조금은 아쉬운 그런 슈팅이었죠. 네. 두 명 벗겨냈습니다. 세 명째. 그러나 라인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정윤우의 한 차례 재간둥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크로스오버를 이후에 들어가는 모습 굉장히 날샌드류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돌파합니다. 서신우 반칙. 역시 선택은 서신우 선수였습니다. 네. 확실히 자유투가 정확한 서신우기 때문에 활용을 해봤던 전자랜드였어요. 자 지금은 강민성 선수는 좀 나는 제자리에 있었다 라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자유투를 허용했습니다. 네. 서신우 선수는 뭐 백발백중입니다. 네. 서신우, 이준혁 이 두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평소에 둘이서 같이 내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시너지가 나면서 더욱더 기량도 오를 수 있겠고요. 자, 석점 차고요. 강민성 빠르게 뿌려줬습니다.
자, 1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러닝 타임은 멈추게 되고요. 자, 올코트 프레스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 반칙이죠. 자, 곧바로 이렇게 격려해주면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원이 볼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번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전자랜드, 이번 네.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 SK입니다. 아, 지금도 반칙. 자, 확실히 반칙을 쌓고 있는 전자랜드예요. 자, 팀 파울 6개째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잘 빠져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SK볼이 선언됐고요. 30초가량 남아있습니다. 자, SK 입장에서 네. SK 입장에서는 한 골 넣으면 사실상 끝나는 득점인데 열렸습니다. 아, 턴오버! 어,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빠르게 합니다. 서신우! 서신우! 어, 아, 리바운드! 잡았고. 리바운드! 아, SK가 따냈습니다. 어, 막았어요! 자, 하지만 전자랜드에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SK볼이 선언됐고요. 자, 지금은 서신우가 돌파를 잘 해줬거든요. 자, 지금 석점 차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파울 한 번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영리한 플레이. 아, 이렇게 되면은 SK 우승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 U12경기 SK나이츠와 전자랜드 엘리펀츠의 경기는 SK가 힘겹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전자랜드 선수들이 굉장히 잘 싸워줬거든요. 네. 높이가 있는 SK, 강민성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SK가 이번 이 경기를 쉽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자랜드 선수들이 굉장히 선전을 해줬고요. 다시 한번 서신우와 이준혁, 이 두 선수의 슈터치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선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전자랜드는 앞선 경기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거뒀었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아쉬울 것 같지만 하지만 너무 멋진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들 개인적으로 또 피드백 잘해서 다음 경기, 다음 대회 더 잘해서 더 멋진 경기를 보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SK나이츠가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또 시상식을 통해 1위를 확정짓겠는데요. 자, 빨간 마스크만큼이나 정말 멋지고 뜨거운 경기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이렇게 시상식, 제가 조금 전에 시상식을 보니까 선수들에게 기념품도 나눠주고요. 선물이 네. 또 따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아, 저도 농구공 참 좋아하는데요. 네. 네, 저 안에 이제 농구공과 아대가 들어있더라고요. 자, 농구에서는 정말 필수품입니다. 그렇죠. 자, 아대 같은 경우, 헤어밴드 같은 경우에는 농구가 정말 땀이 많이 난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코트에 뭐랄까 땀이 떨어지게 되면 선수들이 그 땀을 밟아서 미끄러지면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요즘 NBA 선수들이나 뭐 KBL 선수들 역시 헤어밴드를 이렇게 즐겨 착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장비의 중요성. 선수들이 기량이 발전할수록 이 장비도 덩달아 같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또 NBA 선수들의 시그니처 모델 농구화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런 시그니처 농구화를 신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농구화를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위를 기록한 전자랜드 선수들이 코트 타임을 가지면서 3위를 한번 각인을 시켰고요. 그렇죠. 자, 대망의 우승을 거둔 U12 경기에서는 SK 나이츠가 트로피를 들어올리겠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기쁠까요? 네. 일단 선수들이 이런 시간들이 나중에 추억으로 계속 자리를 잡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U10-U11 시상식도 함께 했었는데 선수들이 확실히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수줍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하지만 또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더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올라갈수록 그렇게 되죠. 네. 22, 13, 19 굉장히 궁금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양 팀의 선수단이 사이좋게 옹기종기 모여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나 전자랜드 비록 3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정말 젖잘싸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당당하게 사진을 찍을 자격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포토타임을 통해서 선수들 어렸을 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자, 자라서 정말 좋은 선수들이 돼서 나중에 이 모습들을 꼭 간직하면서 초심 잃지 않고 멋진 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기분 좋게 이렇게 기념품과 선물 이렇게 받게 됐고요. 자, 오늘 경기 어찌됐든 SK를 승리로 이끈 강민성 선수를 안 만나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강민성 네. 선수가 사실상 에이스로서 많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인터뷰 준비해봤는데요. 잠시 후 준비되는 대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민성 선수는 또 SK나이츠의 연고지명이 된 선수고요. 앞으로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강민성 선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강민성 선수를 만나러 안형진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U12 SK나이츠 강민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승 축하드리고요. 먼저 우승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확실히 이번이 마지막 대회인 만큼 꼭 우승하고 싶었는데 우승을 하게 돼서 많이 기쁩니다. 자, 강민성 선수가 이제 엘리트 농구 쪽으로 또 진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단대부 중에 엘리트로 가게 된.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대회들이 이제 유튜브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뭐 경기 끝나거나 강민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플레이한 그 활약 영상을 따로 찾아보나요? 아니, 저는 별로 보지는 않는. 아, 그러면 뭐 모니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뭐 보완을 한다든가 뭐 잘한 부분을 좀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뭐 따로는 없으신 건가요? 아, 그냥 이제 안 되는 거는 기억에 남아서 이제 그런 거를 더 연습 때 더 하고 이제 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제 또 엘리트 농구를 또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낼지 좀 각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일단 중학교에서도 잘 뛰고 그러는 게 목표인데 아직은 신입생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이번 연도에 많이 보강을 하고 내년부터 잘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강민성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자, SK나이츠의 강민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U12 SK나이츠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강민성 선수는 정말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게 앞으로 엘리트 체육에 이제 진학을 하기 때문에 강민성 선수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바로 이어서 U15 삼성과 DB의 경기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중앙에서 기념 촬영 후에 기념 촬영 후에